안녕하세요. 네, 어느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 대한민국. 네. 저 남쪽 끝에서 왔습니다. 남쪽 끝에서 오신 네. 김은희 씨.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네, 뭐. 스킨케어. 아, 스킨케어. 스킨케어. 네. 젊어지게 만드는 네, 그런 거를 하고 계신다고요. 아까도 저보고 뭐 제주도 한번 오시라고, 사람을 바꿔놓는다고, 이렇게 네. 바꿔서 보내준다고 얘기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주도 많이 가세요. 스킨케어에 김은희님을 찾으셔가지고, 변신해갖고 좀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까 김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바꿀 거 있습니까? DJ 보셨던 김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바꿀 게좀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배 같은 것도 없어줍니까? 아, 배 나온 사람들. 그건 뭐 자기 본인의 노력이기 예, 때문에. 본인 노력이고. 얼굴만. 얼굴만 변신합니까? 얼굴만 변신이라고까지는 할거 없고 뜯어붙여요 그냥. 도움을 줄수 있죠 아, 제가. 도움을.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언뜻 그 같이 오신 동료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제주도에서 몇년 사신 거예요? 저는 태어나고 쭉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네. 20년 동안 육지를 나온 적이 없다고. 20년이면 제 20살이에요? 네. 아니 20년 동안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맞습니까? 그래요? 네.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아니 20년 동안 제주도에만 사는 거야? 꼼짝 않고? 아니거든요. 아 중간중간에 몰래몰래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랬나요? 내가 볼 때가 가까운 뭐 여수라든가 목포 같은데 살짝 갔다 왔던 것 같아. 아 목포는 아, 안 갔다 많이 왔어. 다녔어요. 네, 많이 다녔죠. 네. 네. 몰래몰래 아무도 모르게 어렸을 때 담배 많이 타고 다녔어요. 네, 가서 놀다 오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많이 엄마 다녔어요. 아니 엄마 손으로 왜 끌려? 본인이 거길 몰래몰래 갔다 왔어. 외가가. 아 외가 댁이 목포라서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커서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결론은? 아니죠. 그 사이에도 아무도 모르게 살살 그러시고 살살까지는 아니고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그것도 아니고 전 그렇게 막 살살 다니는 편은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지금 생각나는 분 있다면 누가 있어요? 뭐 여기 와 있는데 가족이요.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좀 했어요. 어우 사랑해. 아 그게 끝입니까? 네. 아니 뭐 여기 뭐 와서 혼자 와서 뭐 미안해 뭐 다음에 같이 와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그 한마디 그냥 사랑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네. 어우 샘 스미스 I'm not the only one. 알겠습니다. 네. 그 외 뭐 Stay with me도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다 준비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분의 노래 실력을 좀 봐야 되는데 뭘 부르시겠어요? 네. 애가타. 애가타. 네. 지금 애가 탑니까? 애가 타요. 타요? 네. 아니 애가 어디 있어요? 네. 네.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애가 탄다. 아 가슴에. 해석하기 네. 나름인 거죠? 난 배인 줄 알았어요.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애가 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분은 좀 뭔가 잘할 것 같다는 예감이 좀 들어요. 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 오신 분들은 계속 노래 못 부르시는 분이 나오면 좋죠. 술이 막 오니까.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너무 아파서 애가 타
맞아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예? 아 제주도 가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앞에서 정말 애가 타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상당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마이크 때문에. 네. 이런 게 처음이어서. 아 그렇죠. 네. 근데 방송국은 이보다 더해요. 네. 이거보다 더해,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이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아유. 네. 정말.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열창. 완전 예뻐요. 82점 올라옵니다. 82점. 역시 85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타깝습니다. 네, 네, 한. 예, 그래서 애가 탔습니다. 네. 아, 예, 목소리는 잘 부르시는데 여기서 적응을 못해서 한 두세 번 오면은 더 제주도에서 두세 번 더 오세요. 그러면 아마 통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소리가 좋습니다.